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싸이어인 손오공의 마지막 전투라는 게임이고요. 정확히는 고쿠 싸이어인 라스트 배틀이었나? 예. 그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음악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음악이 적용이 됐다는 표시가 떴어요. 이종 모양이면 적용이 안된 거거든요. 애플레이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버전 문제 같은 거 같은데 일단은 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플레이 해보죠. 또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쿠까지만 치셔도 검색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겁니다. 이거 이 게임 아이콘 보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뭔 게임인지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야? 클릭만 했는데 돈이 날라갔어. 슈퍼 사이어인 3, 골든 프리저, 초사이어인 4, 버독, 베지트, 4 베지터. 이거는 미래 트랭크스 같죠? 이거는 슈퍼 트랭크스인가 보다. 블루도 있고요. 5반에 얘도 베지터. 마인 베지터구나. 그리고 셀, 트랭크스, 손오천, 크리링, 천진반, 트랭크스. 이거는 정신과 수련의 방 나온 팀인가 보다. 그리고 프리저, 손오반. 이렇게 있는데 난 피콜로. 아니야, 손오공 하자. 피콜로 좋아하는데. 자,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잠깐. 이게 쏘는 거고, 이거 쏘는 거고. 알것 같아. 이거 때리는 거고. ASD QWE. 자, 한번 해보죠. 요즘 소울워커가 그거 되게 난리더라고요. 되게 뭔가 잘 됐다고 그러던데 반응이 안 먹히니? 어떻게 되먹은 거니? 이게 없어서. 잠깐만, 이거 이동 어떻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되 스킬도 따로 있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스킬. 약간 컨트롤 복잡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쿨하고 나오네. 좀잘 만져보자. 이거를 아예 여기다 AD를 넣고 좌우를 Z, X, C로 두고요. 여기다 QWE 됐네요. AD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죠. 저는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A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고. 좋네. 진짜 이렇게 할 걸. 방금 나왜 맞은 거죠? 좀 억울하네요. 좋아요. 아우씨. 뭐가 되게 안 먹혀. 클릭을 세번 해야 마인보 나오네. 마인보 튼튼하고요. 안 먹혀. 한 방에 안 먹혀 이거.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일단 이거 여기 쏘고. 잔앰버도 나와. 돌아갈래? 전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피콜로로 할래요. 자, 되게 인식이 안 먹힙니다. 소리도 없는 걸 이걸 떠나서. 베지터부터 하나씩 해볼까? 되게 인식이 안 먹힌다 이게. 어후, 막 눌러야지. 연타를 해야지 때리네. 한번 누르면은 안 되죠 지금 인식이. 한번 누르면 안 되고 세네 번막 연속으로 눌러야지 타기. 여긴 듀랑고예요. 여기선 누구든 자기 손으로 야생을 개척해야 해요. 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QEZ.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블랙팬서. 블랙팬서도 그렇고, 루크케이지도 그렇고, 흑인 히어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뭐 인종차별 얘기만 나오냐? 이게 이미 업데이트하고 더안 먹히는 것 같아. 인식 안 되는 게임도 있고. 야, 피콜 잘 싸우죠? 피콜로가 되게 난 캐릭터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얘가 키도 크고 팔도 막 늘어나서 범위도 넓고 이 게임이랑 전혀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기술도 되게 빠르잖아요. 그 폭렬 마파 같은 것도 쓰고 옛날부터 아유 아 뭐야 저거는 자 어쨌든 그건 피콜로 좋아합니다. 아, 필살기가 마왕강살포가 모으는 버전이 있고 안 모으는 버전이 있잖아요 게임마다. 그것 때문에 약간 거슬리긴 했는데 싫은 거는 얘가 뒤로 갈수록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셀 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초반부까지만 인조인간 막 10초랑 싸우면서 프리저도 한번 패고 그만하죠 이거? 자, 일단 돌아가고 아, 좀더 볼까요 뭔가?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진행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부르마도 있어 300원에 한번 눌러보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전투? 별점 4.7짜리 게임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건 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아 근데 얘가 있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있잖아. 일단은 아 튜토리얼 클릭을 하면은 싸울 수가 있다. 일단은 내가 안쓴게 있잖아요. 다시 손오공으로 가서 가운데 스킬부터 다시 써보자. 얘 마우스라니까 훨씬 잘 되네. 키보드로 했던 게 문제였나 보구나. 아, 리듬 게임처럼 약간 보면서 맞춰서 써야지 잘 맞네. 아, 이렇게 아, 막 누르면 안 되고 키보드로 해서 안된거 같은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아, 이해했습니다. 이건 뭐야? 뭐가 바뀐 거야? 아, 이동을 하면서 싸우는구나. 잔앤바는 때리고 뒤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좀더 길게 가보죠. 이거 무조건 마우스로 해야 되네. 근데 내가 F플레이어가 양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이걸 먹으면 이제 한 번에 할수 있는 거고.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 개환권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시간, 좋아. 아,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자, 쏘고. 이거 쏘고. 오케이. 이거 일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자, 요렇게. 오, 블랙도 있어. 잠깐, 이거, 아니고, 좋아요. 쏘고, 때리고, 아이씨. 좀 어렵네? 되게 단순하고, 시간 때우기 괜찮겠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여기서, 한쪽만 쓰자, 내가.
한쪽만 이렇게. 아 이거 연타를 해야 돼서. 아 일단은 두 번 클릭으로 되나? 네 번 누르면 된다. 아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이제 됐어. 문제 없어. 이거 어 좋아. 그렇지. 어 좋아. 끝까지 간다. 때리고 덱 때리고. 어 쉽네. 왜 안 와? 자 아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마인부. 아 키드부드 있어. 키드부드 잡고. 아 저 굴러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아 왼쪽을 뭐 찾아야 되는데. 60. 뭐 돈이 되게 너무 적게 모이는 거 아니야? 다 못 보겠는데? 이게 뭐라고. 아, 리듬 게임 같아?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쉽긴 하다. 확실히 이게 때리면서 이동되니까 한쪽을 먼저 쳐버려도 이렇게 맞진 않네. 스킬도 있고. 이게 되게 좋다. 저 아 이게 아 치고 여기 쏘고. 오케이 맞은 건가요? 좋아요. 60까지 갔었죠? 진짜. 오야 아 뭐지 그만네.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라그나로크 모바일 뭐 아시죠 여러분들? 자 800원 됐네? 어 많이 모였네. 베지터 할 거야. 얘는 되게 억세게 생겼어. 그거 아닙니까? 그 슈퍼 베지터 근육 빵빵할 때 짤로도 많죠. 슈퍼 백수.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세 방. 아, 얘 두 방 뒤로 밀리고 두 방. 아, 왜? 아, 맞아. 쏘고. 어, 잠깐 딜레이 있네. 오, 야, 아, 필살기구나. 다 다르네. 아, 정신 났어. 필살기 한번 썼다고 정신 났어. 자, 여기 쏘고, 여기 뿌리고. 아, 빠르네, 저거. 이거, 그치. 좋아. 여기. 오케이. 베지터 좋은데? 자, 피콜로. 나 오바는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데. 트랭크스 해보고 싶은데. 야, 천진반이 3,000원이라고? 천진반 너무 고평가 아닙니까? 천진반 따위를? 버덕도 15,000원인 거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나 보다. 그냥 해놓은 건 것 같다. 전투력 딴 건 몰라도 일단 천진반이 3,000원인 건 약간 빈정상하려고 그러네요.
이거 포위폰가 본데 손 들고. 진입 들어온 거야 뭐야? 옛날에 드래곤볼 온라인에서 나메크 성인이 그 소환 스킬이 있었잖아요. 아 원래 소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게임에서 소환은 한 번쯤 해보는데 아 사이어인이다 보니까 나메크 성인 도저히 사이어인이 있으니까 나메크 성인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우 이게 왜 이렇게 화려하냐? 아 양쪽 풀타임이 똑같이 들어가네. 어 이렇게 들어가네. 각게 들어가네. 스킬도 써봐야지. 아 뭐야 어우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뭐 깔끔해. 어차피 이게 멈추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아 위험하다 이거. 첫 번째 건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 야. 아 다시 필살기도 못 보고 죽어버렸네요. 아 마인부가 문제야. 이게 여러 마리가 같이 오니까 한 마리면 모르겠는데 포도 엄청 생겼네. 이걸로 하려니까 너무 나 너무 힘들어. 이걸로 하려니까 이게 어우 헷갈려. 여기 쏘고 때리고 어 좋아 어 이렇게 단일로 오면 쉬운데 아 뭐야. 아유 잡고 때리고 부 잡고 어 쏘고 아 쏘는 거 별로 안 좋아. 자 반드시 60을 넘어간다. 아 여긴 듀랑고예요. 여기선 누구든 자기 손으로 야생을 개척해야 해요. 잠깐만. 아 잠깐 자. AD로 다시 할까? AD로? AD 하고 아 다시 아예 설정을 다시 하자. 잠깐만. 타임. 타격을 어차피 이거 마우스로 집어야 되니까 아예 AK로 하고 AK로 하고 미니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 ZX 쉬고 K 밑에 N M 옛날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여긴 듀랑고예요. 듀랑고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K 아 너무 안 먹어. 아니 좋아. 이번에는 아 Z키랑 점프키가 너무 멀다. 아 더 이상한데? 18호 저거 진짜. 하나 둘 아 그냥 키보드로 하자. 그냥 손으로 하자. 어떻게 해도 안 되겠어. 조작을 여기 아유 이게 하나 둘 마우스를 양쪽으로 해야 되나? 어우 좋아요. 그냥 잡고 때리고 하나 둘 이게 안 맞아?
있고 이 잔인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아니야. 좋아, 잘 먹겠어 이번엔. 잡고 때리고 때리고 하나 둘 셋. 잠깐 전화 왔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씨. 언제부터 몇 번이 오는 거야? 나만 오는 거 아니죠? 여론조사가 계속 와. 재밌어 이거.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즐기고 있어. 네 번 이상이 안 때려지고 하나 둘 근데 연타를 하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네. 연타를 해야지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걸 끊어서 끊어서 뭐 한 번 쉬고 이어서 콤보를 넣는다던가 이게 안 돼. 연타를 해야 때려지니까. 아 스킬 나 여태까지 안 썼죠? 아 저거야? 아 저걸 이따위로 쓴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한 손에 다 써버리지 이거. 자,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고 색깔도 예쁘고. 이걸로 60을 넘어야겠어. 이렇게 양쪽이 다 되는구나. 야 이러면 괜찮지. 60 반드시 70을 넘기. 70을 좋아. 필살기를 아끼지 말고 좀 써보자. 야 여기서 네 마리 나오면은 그때는 이게 끊어치는 게 안 되니까 스킬로 그냥 잡고 여기 네 마리 때까지 아껴두고 둘 중 하나는 XC였나? 일단 X 쓰고 X가 이거네. 그럼 X로 하자. 일단 여기는 그냥 내가 이쪽 클릭으로 잡고. 어우씨. 하나 둘. 오케이. 아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좋아요. 쟤 뭐 한 방이냐? 진짜. 좋아요. 50. 뭐야. 뭐 먹었는데 왜 효과가 안 떠. 그치. 넘었으면 됐어. 70까지 간다. 아우 좋아 70. 이게 뭐라고 이 깎고 갔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지 쭉쭉 간다. 예, 영원히. 징그럽다. 아예 그런 거 쏘지 마 인간적으로. 저 뭐야. 자아 이제 돈 모이지 않았을까요? 아 이 정도면은 5반 정도 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치. 아, 나 프리저. 누르면 사졌지? 아, 내 잘못이지 뭐. 자, 5번 스킬 한번 볼까? 얘는 화내는 거네? 얘는 2네! 얘는 1이 아니라 2네! 좋아. 역시 5번은 2일 때가 제일 멋있지. 머리가 길어야지 1인지 2인지 구분도 되지. 5번은 나이를 먹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해버리니까 이게 뭘로 변신한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베지타는 뭐 걔는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전기 파직파직 하는 걸로 구분하는 건 너무 야 좀 그렇잖아요? 야 뭐야 개사기네 얘. 에너지 파네? 마성각이라? 써보자.
이것도 써보자.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쓴 게 아닙니다. 써보려고 쓴 겁니다. 아니, 다시 쓰고 썼는데도 처음 맞았네요. 좋고요. 좋아. 마인 부분은 때리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 자, 뭐 됐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재밌게 했네요. 너무 이거 애플레이어로 하기는 조작이 안 된다. 노래도 안 나오고 음원 파일이 지금 애플레이어에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음원만 빠진 것 같은데 원래 소리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괜찮은데. 게임은 아기자기해서 가볍게 즐기기에 이렇게 캐릭터도 모을 수 있고 재밌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